풍선 한 개를 이용해서 캥거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캥거루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겠죠. 특징으로 아기 주머니와 튼실한 뒷다리 그리고 뻗은 꼬리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꿍으로 만들 때 우선 공기를 남기는 길이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절반 정도만 남기고 불어서 만들겠습니다. 바람은 절반 정도 길이만큼 불었고요. 이 상태에서 바람을 빼지 않은 상태로 주입구를 묶어줍니다. 매듭은 살짝만 지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과 귀를 만드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방울 크기는 대략 3.5cm 정도 되고요. 비방울은 그보단 작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으로 기방으로 만들 건데요. 먼저 잠근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고기 방울 두 개로 길을 표현할 건데요. 여기서는 두 방울 잠근 걸 이용해서 바로 꾸준고기 방울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방울 꼬임이 있는 자리로 풍선을 모아갑니다. 길을 표현하는 방울은 꼬지뽁뽁이 방울인데요. 꼬지뽁뽁이 방울을 각각 만들어서 두 개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두 방울 잠그기로 해서 동시에 만들어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목방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울 사이즈는 대략 6cm 정도 되고요. 그 방울 이후에 꼬지뽁뽁이 방울로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다음 과정은 앞다리를 표현할 건데요. 앞다리 같은 경우는 글러브를 낀 듯한 느낌으로 방울 차이를 두어 만들겠습니다. 총 4개의 방울을 만드는데 첫 번째와 네 번째 방울을 작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크게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방울을 잡고 두 번째, 세 번째 방울은 좀더 크게 표현됐고요. 이 상태에서 잠그면 됩니다. 다음 과정은 뒷다리를 만드는 순서인데요. 먼저 허벅지 느낌이 나는 방울인데요. 6cm, 7cm 정도 방울로 먼저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꼬지뽁뽁이 방울 하나 만듭니다. 이번엔 발 부분인데요. 두 방울을 동일한 크기의 방울이 아니라 방울 크기를 약간 편차를 줬습니다. 잠그기를 합니다. 이 한쪽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대칭으로 갈 건데 중간에 작은 방울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다음, 꼬치꼬기 방울을 또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앞서 만든 발 부분과 동일한 방울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가정은 반대쪽 다리, 발까지 만들었고요. 이번 허벅지가 되는 방울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동일하게 7cm 정도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앞다리가 있는 꼬지목고기 방울에 잠가줍니다. 지금까지 가정은 캥거루의 얼굴, 앞다리, 뒷다리가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특징인 아기 주머니를 만드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고리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고리 방울을 만들어줬고요. 고리 방울을 다리 사이에 끼워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캥거루 얼굴을 뾰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입구 매듭을 앞쪽으로 살짝 당겨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같은 모양을 만들어도 방울 크기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달라지니까요. 만드는 과정에서 설명드렸던 방울 크기를 기본으로 변화를 주어 보세요.